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준비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될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골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어디 딱히 물어봐도 시원하게 대답을 들을 수도 없고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특히나 오늘 영상 꼭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귀농을 하실 분들은 귀농 결정 후에 최소 몇 년에서 몇십 년 동안 농업을 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귀농 지역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귀농인들이 귀농 이후에 농사의 어려움도 크지만 이웃 갈등, 고립감, 생활 불편 등으로 인해서 귀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귀농을 결정하고 농촌으로 내려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그리고 농사 기술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직접 기는 농산물은 도대체 어떻게 판매해야 될까요? 연고도 없는 농촌에서 내가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으신 예비 귀농인이시라면 농업교육, 주택, 지역사회 적응, 일석삼조 효과를 볼 수 있는 체주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주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 실행 단계에 있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농촌 실정 이해와 농촌 적응, 농업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 체험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해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시설인데요. 이 센터는 현재 고창군, 합천군, 홍천군, 무안군, 구례군, 제천시, 영주시, 영천시 등의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교육 커리큘럼과 모집 기간도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보통 실습 교육, 이동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농기계 현장 교육, 원예치료, 텃밭 가꾸기, 농가 현장 교육, 농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개척 교육, 작목별 교육 등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지자체에서 농업창업지원센터 공고를 모집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기존의 농업교육들을 받으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실습을 하더라도 중점적인 교육이 아니고 이론 위주의 기본 실습들만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나서도 제대로 실생활에 사용하기 힘들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업기초교육부터 전문교육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창업 컨설팅으로 농업창업에 필요한 노하우도 전수해주고 농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개척을 하는 노하우도 전수해주기 때문에 혼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볼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과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센터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영상 보시고 관심이 있거나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에
신청하실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는 최주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공고글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적혀있는 해당 연락처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귀농과 시골집에 대한 정보도 얻고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